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수능 특강 전에 기출 문제는 다 풀었어요? 아니요. 수능 특강 풀기 전에 기출 문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수능 특강입니다. 연계 교재지요. 아, 이 연계 교재 언제 끝낼까 참 고민도 많을 거고 빨리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기출 문제는 건너뛰고 싶지요. 하지만 기출 문제가 왜 중요한가? 우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나올지는 기출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기출 문제 안 풀고요. 수능 특강 먼저 푼다면 기출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을까. 그래서 기출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아니 잠깐, 이게 언제적 문제예요? 10년 전 건데? 이건 내가 풀던 거예요. 수능 세 되세요? 최신 교육 과정에 맞춘 출제 가능한 문제를 우선 풀어야 합니다. 그냥 많은 양의 문제를 풀겠다는 욕심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 때문에 아주 이전 교육 과정의 문제를 다 푸는 거, 아, 그건 과욕 아닐까요? 그래서 현재 교육 과정에 맞는 기출 문제를 우선 풀길 권장합니다. 그걸 다 풀었다 그러면 또 직전 교육 과정 정도까지는 추천합니다만, 아주 오래된 문제, 선생님이 풀었던 한 10년 전 문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교육 과정에 맞는 기출 문제 우선 풉시다. 잠깐, 틀린 문제만 해설지를 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힌 문제든 틀린 문제든 해설지를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기출문제집은요, 두 권의 책입니다. 아닌데요, 그냥 한 권 아닙니까? 야, 이거 분리할 수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힘있게, 뭐야, 네, 본 문제집 한 권과 그리고 해설집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설집은요, 그냥 단순하게 정답 그리고 무엇이 답이 되는지만 써둔 책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또 추억 돋게 책을 한번 보면요, 이야, 이게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자세한 해설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또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 해설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그냥 틀린 문제만,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맞히긴 했는데요, 확신 없이 맞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 풀었는데 맞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 출제 의도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교감이라고 할까요? 이 해설지에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집 책은 몇 권? 한 권 그리고 두 권. 두 권의 책을 본다고 생각하고 꼼꼼히 해설까지 읽어주세요. 기출문제 푼다더니 뭐해요? 이미 한 번 다 풀어봤는데요. 기출문제는 스스로 해설할 수 있을 만큼 반복적으로 풀어봐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봤어요. 또 봐야 합니다. 에이, 선생님, 저 답이 기억날 때까지 보고 또 봤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몇 번 풀이 해봤다는 것으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해설까지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왜요? 이거 그냥 객관식 문제니까 해설할 필요 있겠습니까? 답만 골라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반복적으로 풀어볼까요? 반복적이란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풀었던 것도 풀고 풀었던 것도 풀고 라고만 의미를 부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면서 문제 맛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에 안 보였던 것이 보일 거고요. 또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가 계속 곱씹는 과정에서 더욱더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풀었다, 더 이상 나는 풀 게 없다, 다른 문제를 구하러 다니겠다, 더욱더 지엽적인 것에 좀 더 준비를 하겠다 보다는 본질적인 기출문제 풀이를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최적의 기출문제 풀이법이라. 선생님은 여러분이 부러운 게요. 선생님 때는 기출문제 집 뒤에 해설이 그렇게 자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각 반마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해설을 직접 썼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 찾아보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해설집을 쓴다는 것에 대한 또 아주 큰 재미까지. 선생님, 왜 아주 좋은 기출문제집 뒤에 해설이 있는데 제가 직접 써봐야 하나요?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 뭐 다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요, 좋은 기출문제의 해설을 직접 써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쓰여져 있는 걸 읽는 거랑 자기가 직접 써보는 거랑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직접 써보고 그리고 해설집과 비교하면서 단 하나의 선지도 놓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둘째, 선생님도 서점에 가거든요. 기출문제집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 한 권 꺼내보고 해설도 비교해보고 하는데, 어떤 기출문제집은 회차별로 돼 있어요. 몇 학년도 6월, 9월 모의평가, 또 몇 학년도 수능. 회차별로 푸는 건 언제 하셔야 되느냐? 진도별로 기출문제를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을 내가 맞춰서 풀 수 있는지 연습을 할 때 회차별로 풀기를 권장합니다. 그냥 한 번 정도 풀었다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회차별로 풀기 시작하면 그냥 점수만 낸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진도별로 한번 우선 중요한 거 쭉 한번 정리하고요. 가능하다면 과거 기출문제부터 최근 기출문제까지의 그 흐름대로 풀어보는, 즉 교육과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과거 기출문제부터 쭉 기출의 역사라고 할까요? 따라오다 보면 최근 트렌드까지도 여러분이 분명 캐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기출문제 풀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지 않겠죠, 선생님도. 다만 기출문제 푸는 시간을 줄여서 다른 문제 푸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출의 역사가 보여주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해서 이렇게 당부드리지 않겠습니까? 기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꼭 알기.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선생님이 제자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야, 기출문제집 어느 정도 풀었어? 다 풀었는데요. 그래서 푼 걸 어떻게 또 풀어요? 선생님이었으면 기출문제집, 뭐 똑같은 기출문제집도 좋습니다. 두 번, 세 번 준비해서 푸는 것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면서 더욱더 곱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책은 소설책이다, 시집이다, 뭐 혹은 그냥 뭐 에세이다, 뭐 자기계발서다, 책 한 권 산 거 다시 사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출문제집은 다르거든요. 그만큼 반복적으로 풀어주길 희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기출문제 중요성 그리고 소중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그냥 기출문제 소중함 그냥 안다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요. 이제 여러분들 직접 남을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차근차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기출의 역사에서 여러분이 풀어나갈 2020학년도 대수능 문제, 여러분이 고른 게 정답이 되고요. 정답까지 이르는 길이 해설지가 되길 희망합니다. 내년엔 여러분의 해설이 직접 해설지에 실리길 기원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EBS가 응원합니다. 안녕!